이번 질문은 네. 초년, 중년, 네. 말년을 크게 나누잖아요. 네네. 그럼 초년은, 중년은, 말년은 중에 네. 가장 중요한 운이 어떤 운이라 생각하세요? 중년운. 중년운? 네. 그래요? 초년운은 누구나 뭐 잘 살기도 하고 10대잖아요. 10대, 네. 20대니까 그때는 그냥 누가 힘들어도 그냥 넘어간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그때는 초년운은 필요 없고 중요한 시기는 이 중년운에서 내가 말년에 잘 사느냐 못 사느냐 나눠지는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저는 중년운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아, 중년이 그럼 나이대가 몇 살부터 몇 살까지 되나요? 그냥 제 기준에는 거의 45에서 한 55? 55까지? 네, 네. 그러면 그 중년에 네. 중년을 좀 잘 잡으려면 네. 어떻게 해야지 중년을 잘 잡으실까요? 일단 무작정 일을 펼치지 말고 예, 차근차근히 해서 정리를 해서 이렇게 뭐든지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한 가지 또 중년 때도 운이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. 네. 예, 대운이라든지 네. 막 이런 운이 들어오는 사람들 좀 찾아가서 예, 그래도 해마다 좀 가서 사주를 좀 신년 운세 같은 걸 좀 봐서 대운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도 또 알아보고 들었다면 들은 만큼 내가 그 운을 또 받았으면 좋겠어요. 예. 받으면 또 아무리 틀려지거든 진짜로. 예. 그래서 그 운을 좀 받아서 정말 말년에는 잘 사셨으면 좋겠어. 이 말년에 또 어떻게 사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. 네네. 말년은 좋은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? 사주에도 물론 나와 있겠죠. 사주에 나와 있어요? 말년은 좋은 사람들은? 그렇죠. 아 이분은 좀 말년에 좋겠다. 이분은 이때쯤 괜찮겠다. 이런 게 있는데 개인의 그 노력이 또 있는 것 같아. 우리가 운이 다 좋다 해서 내가 노력을 안 하면 그게 소용이 없거든요. 예, 그래서 내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. 예를 들어서 당신의 운이 좋을 건데 집에 가만히 있어봐요. 그 운이 올까요? 그쵸. 못 잡잖아요. 네. 많이 사람도 만나보고 눈으로 봐야 내가 그 기회를 잡잖아요. 예, 그렇기 때문에 나도 노력을 해라. 예, 운이 들어왔다 해서 그걸 그냥 놔두지 말고 그 기회를 잡아라.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. 초년 중년에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은 네. 말년에 좋다. 네. 그거 사실일까요? 다 그렇진 않고요. 개인 차이. 네네네. 그거를 거의 막 100%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려요. 그 개개인의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했다듯이 이 사람이 중년부터는 괜찮을 거야. 괜찮을 거야. 손님 괜찮을 거야 했는데 이 사람이 노력을 안 해. 예, 의외로. 그럼 그게 필요 없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개개인에 따라 틀릴 것 같아. 그냥 대체적으로 우리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띠가 한 해가 좋을 거다, 어떤 게 좋을 거다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거는 그냥 보편적으로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정말 이 개개인으로 봤을 때는 틀려요. 네.